여긴가? 똑똑똑. 누구세요? 누구세요? 네, 전에 연락 드렸었는데요. 예. 저 마크에 이런 일이 생긴다고 합니다.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선행시에서 옷을 빨리 벗고 입는다고 하셔가지고, 네네. 저희가 취재차 이렇게 연락드리고 아, 왔습니다. 뭐, 이거 가지고, 뭐, 일단 문 닫고 가면은 찍는 건가, 여기서? 네, 여기 잠시만요. 카메라 좀 먼저 세팅 좀 아, 하고 예. 오, 갈게요. 카메라를 해볼게요. 여기다가 카메라 놔도 될까요, 여기다가? 네. 이런 것도 찍어? 잠시 카펫 좀 루트드릴게요. 비싼 건데. 오, 야, 이거. 설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싼 건데, 루트야. 카메라. 조금 옛날 카메라라서, 좀 걸려요. 오, 방송국 카메라인가 봐. 오, 나 구경할래, 그래, 너 연예인 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어쩌지? 헐. 카메라가. 준비하시고. 저 떨려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네. 선생님 떨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하시면 됩니다. 아, 진짜 혹시 자연스럽게? 이분은 누구신가요, 제 이분? 친구예요, 제 친구. 친구예요. 친구분도 같이 그럼 나오시는 건가요? 네, 근데 얘는 뭐 아, 그냥 아니에요? 보조 출연. 아니, 나와, 떨리니까. 나와. 뒤에 그러면은 여기 가만히 이렇게 이쪽에 에스트라, 선행시 에스트라. 뒤쪽에 조용. 같이 서 계시면 될것 같아요. 네. 네네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네네네. 녹화 시작합니다. 네. 네. 자, 녹화 버튼 누르고 자. 제가 1인 PD라서 제가 네. 직접 카메라 들고 다니면서 저도 이제 MC 봐야 됩니다. 대단하신 크리에이터 아니세요? 크리에이터 아, 맞아요. 1인 PD라서요. 아, 자, 그래요? 그러면은 자, 네. 녹화 시작했으니까 인터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떨려. 네. 네. 자, 레디 액션. 선행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행 씨,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마크에 이런 일이 해서 찾아왔는데, 네. 선행 씨에게 아주 특별한 네. 비밀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어요. 저는 특별한 비밀이 있다 생각 안 하는데 사람들은 다 놀라더라고요. 네. 선행 씨 지금 굉장히 많이 떨리시나 봐요. 네. 매우 떨려가지고. 네. 긴장하지 마시고 편하게 해주시면 네,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선행 씨가 아주 그 특별한 비밀이 네. 선행 씨가 옷을 누구보다도 네. 그렇게 빨리 벗는다던데. 네. 제가 여성분 앞에서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옷 벗는 모습 좀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근데 뭐 그냥 오해하시는 게 아니라 루테야 왜 그래? 오해하는 아니야. 것 같아. 내가 잘하는 거니까. 자. 그럼 보여드리면 되는 거죠? 네네. 그냥 그럼 혹시 좀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카메라로만 찍고 이렇게 눈좀 가리고 있을까요? 아니 아니요. 어차피 안에 타이즈 입은 거라 핑크 타이즈 입었거든요, 이거. 그래요? 핑크 타이즈로.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보여드리면 되죠? 야, 루테가 카메라 네네. 가리는 거 한번 아니니? 카메라 그런가 괜찮아? 그런가 그런가? 저 보여드릴게요. 자. 네, 한번 보여주세요. 자, 하나, 둘, 셋. 짠. 오! 뭐야? 오. 왜 그래? 진짜 빨리 벗는다. 선행 씨 이거 어떻게 하신 거죠? 친구 너도 친구도 이거 할수 있지 않나 이거? 아니야, 나는 봐봐. 친구분도 이렇게. 아니야, 저는 이렇게 느려요. 저분은 그렇구나. 저렇게 한 부위씩 저렇게 벗는데, 네. 선행 씨 어떻게 한 번에 싹 벗었죠? 뭐 집에서 먹고 자고 놀기만 하는 백수라서 빨리 되더라고 그냥 놀다 보니까. 와, 선행 씨 진짜 이거 대단하시네요. 한 우물만 파시더니 대단하시네요. 백수도 장점이 있나 봐요. 백수도 이거 쓸 일이 있네요, 정말. 그래, 먹고 자고 노니까 이런 능력도 생기고. 이 선생님이 이렇게 빨리 능력이 생긴 게 먹고 자고 노는 게 비결? 네. 이게 비결이라고. 네, 비결이라 하면 비결이겠죠? 네. 잠시만요. 선행씨, 잠깐만요. 네? 혹시 네. 한 가지 더 네. 남들과는 다르게 잘할 수 있는 게또 있다고 지금 연락이 왔거든요? 그거요? 또 그것도 보여드려야 한번 되나, 보여드릴 이거? 수 있겠나요? 네네네. 보여드릴게요. 자, 하나, 둘, 짜잔! 오! 벗는 것도 빨리 하는데 입는 것도 빨리 하신다. 이야.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알려드릴까요? 옷 벗는 거랑 입는 거? 오. 저도 할수 있나요, 네, 이거? 이제 옷을 먼저 입으세요. 옷이요? 네. 제가 옷이 없는데? 제가 드릴게요. 제가 준비해놨어요, 여기. 제옷 하나 빌려드릴게요. 제가 선생님 씨 내려갈게요, 옷 가지고. 입어도 가지고 내려갈게요. 맞을까요? 맞을 거예요. 여자방이라서 들어오지 마세요. 맞아요. 저희 여자거든요. 친구분도 혹시 네네, 여성분이신가요, 지금? 루순이에요, 네, 저 루순이. 여자예요. 죄송합니다. 목소리만 그렇진 듣고 판단하지 않던데. 말아주세요. 네, 제가 죄송합니다. 일단 옷 드릴게요. 여기. 저도 가능한 건가요, 네, 바로? 일단 옷 입어보세요. 일단 옷 네, 입으시고. 입었어요. 자, 카메라 보고 해야 되죠? 네네네네. 자, 여기, 여러분들! 저도 할수 있다고 합니다. 잘 지켜봐 주십시오. 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은 다 같이 F키를 누르는 거예요. 자, F키요? 네, F키요.
아, 네, 알겠습니다. 한번 자,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어? 아, 이게 뭐야? 그리고 입는 방법도 하나, 둘, 셋 하면 F 누른 거예요. 아유, 오, 잘하네, 루스나. 너 잘한다. 야, 이거 되게 신기하다. 하나, 둘, 셋! 쫙! 쫙! 이렇게 입으면 된답니다. 오, 선행씨 이거 대단한데요? 아, 뭘요. 그럼 이제 저희 세 명이 이제 이 능력자가 된 건가요? 네네. 저희 다 먹고 자고 놀는 백수가 된 거예요. 어우, 야, 이거 되게 신기하다. 짜자자잔. 자, 그러면은. 네. 자, 카메라 앞에 자, 서주시고요. 네네. 네. 자, 이렇게 남들과는 다른 능력을 가진 선행씨를 같이 취재해봤는데요. 네, 네. 선행씨, 시청자 여러분들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이렇게 제 능력이라기보다 놀다 보니까 생긴 노하우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한테 전파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뻤고요. 재밌게 보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자, 그러면은 시청자 네. 여러분 안녕. 안녕. 아, 안녕. 어제 끝났나요? 아, 네, 끝나셨습니다. 아, 그러면... 네, 선행씨 오늘 정말 네. 수고 많으셨고요. 아, 네. 네, 이거 방송에서는 좀 멋있게 편집돼서 나갈 거지만 네. 정말 능력 쓸모없네요. 예? 자, 카메라 뭐? 가져가겠습니다. 카메라 녹화 중요하고요. 네? 네. 카메라 누수나. 뭐야? 선영아, 이게 뭐야? 선영아, 이게 무슨 여기 뭐야? 카페에서. 아, 카페. 아, 여기. 카페. 아, 정말 취재할 거 없네. 아, 이런 거라도 취재해야지. 아유. 루스나. 뭐야? 야, 준비됐냐? 뭐야? 시청자 게시판 쓸 준비해. 야, 이거 나 이미 컴퓨터 준비해놨어. 가자. 가자.